머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해서 그 중에서 스트림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인데 유튜브 감독님이랑 기획자분의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저는 끼어들지 못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스트림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먼저 들어보실게요. 먼저 기획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테스트 방송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유튜브 감독님이 테스트 방송이요? 안 돼요. 지금 우리 예정 링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테스트 방송을 시작하면 예정 방송이 시작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과연 안 될까요? 됩니다. 방송 링크 만드셔도 됩니다. 테스트 방송 송출하셔도 됩니다. 송출하셔도 예정된 링크가 방송이 되는 일은 없어요. 네, 없어야 해요. 없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자, 우리 다음 행사 때 두 개의 방송을 송출하고 싶어요. 한 채널에서.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안 됩니다. 한 채널에서는 오직 하나의 라이브 방송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정답은 두 개 방송할 수 있고요. 두 개 이상, 뭐 10개든 20개든 어느 정도 받쳐주는 한에서 충분히 여러 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 직캠, 뭐 그 다음에 풀샷, 믹스샷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대예배, 어른예배,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송출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스트림키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 스트림키가 뭐냐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한 내 채널의 맞춤 회선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나의 맞춤형 코드, 맞춤형 키, 이게 스트림키고요. 이 스트림키가 있음으로써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트림키 넣어서 방송을 하시는 것까지는 해보셨을 거예요. OBS든 VMIX든 방송을 해보셨을 텐데 이 스트림키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디폴트 스트림키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스트림키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돌려쓰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창이 열려 있으면 그 창에서 방송이 그 창 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이 자동 시작과 자동 중지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자동 시작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방송이 바로 자동으로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감독님의 경우에 이렇게 창을 열어놔 버리고 미리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미리 대기를 해놨겠죠. 이렇게 예정 방송을 대기해 놓고 실시간 스트리밍 이쪽 창에다가 테스트 방송을 얹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방송을 테스트 방송 송출하셨기 때문에 이 디폴트 스트림 키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정 방송이 송출이 돼버리는 불상사가 생겼던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스트림 키 있죠. 스트림 키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하단에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새 스트림 키 만들기를 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새 스트림 키를 만들 수 있죠. 자, 1번 방송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에다가 뭐 내용을 쓰셔도 돼요. 네. 1번 방송용 전용 스트림 키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그대로 두시고 스트림의 상도는 자동으로 감지하면 편하지만 그래도 수동 설정을 하셔서 하는 게 좀 더 고화질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4K 방송을 잘 안 하죠. 1080p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60fps 눌러놓으시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1080p에 60프레임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60p 방송을 하시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죠. 이렇게 해서 수동을 해서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스트림키 하나가 생성이 되었어요.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1번 방송 키인데 디폴트 스트림 키를 보시면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다르게 생성이 된 1번 방송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1번 방송용 스팀키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이 1번 방송을 저장해 놓은 이 지금 스팀키 설정이라는 이 방송에서는 이 1번 키로만 송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네. 스트림키 설정 또 두 번째 만들어 볼게요. 자, 스트림키 설정 2번 뭐 영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시 송출 방송을 만들 때 아까 첫 번째 게 국문 방송이라고 치고 자, 이 두 번째 게 영문 방송으로 쳐보겠습니다. 치고 하시고 아동용이 아닙니다. 선택하시고 네, 이렇게 만드시죠. 지금 네, 일본계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디폴트 스팀키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새 스팀키 만들게요. 2번 방송 영어 하시고 자, 여기서 60fps 옵션을 설정 안 하셔도 좋지만 1080p에 60p가 그래도 좀 최근에 나오는 방송들 중에서 4K 카메라로 찍지 않으시는 경우에 가장 깔끔한 화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2번 방송 키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설정 2번에는 이렇게 또 다른 스팀 키가 있죠. 그래서 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예정되어 있는 1번 방송과 2번 방송 눌러보시면 이렇게 1번 방송 스트림 키 그리고 여기에는 2번 방송 스트림 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설정을 해놓으시고 이 각각의 1번 방송은 1번 방송 스트림 키 2번 방송은 2번 방송 스트림 키 송출을 하시면 동시에도 송출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또 여러 개의 예정을 만들어 놓고 순차적으로 할 때도 이 방송 페이지에 있는 스트림 키만 정확하게 1번 방송에 1번을 입력해 놓으면 다른 방송이 절대 나갈 일이 없습니다. 각각의 스트림 키만 잘 입력하시면 이제 1번 방송에서는 1번이 2번 방송에서는 2번이 이렇게 동시에 송출이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예정 링크를 만들어 놓으신 경우에 스트림 키를 잘 넣으시면 네, 다른 예정 방송이 송출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키에 여러분 잘 항상 신경 쓰셔서 만드시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대예배,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시면 한 채널에서도 동시에 여러 개가 방송이 가능하고 또 잘못해서 스트림 키를 헷갈려서 유치북에 대예배 나가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트림 키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해서 방송해 보시고 하면서 좀 실력을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연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천하는 남자 먹피디 채널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먹바!